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평일 오후 낮 4시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김용민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또 꼼꼼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상담 지금부터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문자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닥터스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을 문자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 커피 교환권도 드리고 있는데요.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거나 검색식 문자 비상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용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금요일에 닥터스탁 시즌2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온 전문가 김용민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9월 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발표되면서 장 초반에는 급락을 했지만 장중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급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었고요. 이런 뉴욕 증시의 훈풍에 힘입어 오늘 국내 증시도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다시 하루 만에 220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2200선에서 시가를 형성한 뒤 상승폭을 키우면서 2.3% 오른 2212선 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강하게 보여졌는데 외국인이 오늘까지 무려 10거래 연속으로 매수 행진을 이어갔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8거래 만에 매수로 돌아섰고 오늘 반도체나 카카오 네이버 같은 성장주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연저점을 경신한 만큼 오늘 반등폭이 더 컸습니다. 무려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678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수급 보시면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게임주나 엔터주, 바이오 같은 역시나 성장주들 위주로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옴시티 관련주들 오늘장도 일제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오는 이번 달 말이나 11월경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대규모 인프라 입찰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또 수주 가속화 기대감으로 오늘 세아특수강이 21%, 한미글로벌은 14%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다음으로 성장주 가운데 게임주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P2E 게임의 제한적 허용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면서 게임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라이온하트의 상장이 철회가 되면서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됐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맥스가 상한가까지 갔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9%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늘 일제히 헬스케어 섹터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장이 재개된 이후 오늘까지 2거래 연속 상한가를 이어갔습니다. 매매 정지 전에 시가총액을 다시 회복을 했다고 하고요. 앱클론 같은 경우에는 카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역시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고 유틸렉스나 지니너스 같은 종목들 일제히 20% 급등을 보였고요. 이 밖에 진단키트나 다른 제약업체들의 강세도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이제는 악재에 좀 둔감하고 좀 호재에 민감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굉장히 또 반등세가 강했는데 이러한 반등세를 또 믿기에는 좀 불안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장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락장이 길었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아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다 올라와 주면서 한숨 돌렸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뭐 CPI 결과에 대해서 좀 해석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CPI 발표가 나오고 나서 초비상사태에서 그래도 비상사태로 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CPI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주거비가 있습니다. 주거비가 네. CPI의 이 3분의 1 가량이나 차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주거비가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 게 좀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주거비 자체는 이 주거비를 1년 정도 선행을 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진로 지수라든지 케이스 실러 진로 지수가 있는데 5월에 일단 지난 5월에 피크를 찍고 좀 하락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이 상반기쯤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래도 주거비를 비롯해서 인플레이션 압박은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와 동조화된 흐름으로 해서 반등 마감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상승 종목 수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뭐 문제점은 아무래도 코스닥 내에 중소형 주들의 상대적으로 좀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시장이 네. 워낙 어렵다 보니까 다 빠져나갔고 고객 예탁금도 지금 49조 원 이 정도 남은 상태니까 그 코로나 이전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또 공매도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비중 10%에 근접한 정도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고려할 만한 뭐 이슈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특히나 더 좀 이렇게 주요시 봐야 될 거는 수급이나 좀 실적을 고려해서 봐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도 테마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주셨듯이 그 네옹시티가 있겠죠. 이게 수주가 본격화가 좀 되면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투자 규모가 650조 가량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발주 규모는 그 예상 대비 그 예상액의 2.6%밖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직 뭐 수주 나올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시장에서 굉장히 그 주도하는 섹터가 나오고 엄청난 상승을 내려면요. 정부하고 기업 간의 의지가 맞았을 때거든요. 근데 이 네옹시티 같은 경우에는 윤 정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주시하고 있고 그 기업들 면에서도 상당히 지금 의지를 가지고 지금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급등 종목은 아까 말씀해 주셨었으니까는 좀 패스를 하고 향후에도 지금 뭐 예산액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새로운 수혜주들이 발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좀 유의 깊게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제는 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 압력이 좀 완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또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개인이 양시장은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의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과 또 기업들의 실적, 3분기 실적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고 또 네옹시티 관련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 는데요. 아직도 충분히 수혜주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어떤 기업들의 수주가 나오는지 뉴스를 체크를 해보셔서 또 관련주들에 대한 매매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들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의 또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를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민 전문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입니다. 이 검색식 활용해 보시면 또 혼자 투자를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깜짝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한 잔 드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이 검색식 문자 비상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께 추첨을 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해석과 주식 정보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의 이름 세 글자 김용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이 이제 방송 출연하신 지 오늘 또 2회차, 어제 네. 또 새롭게 인사를 드렸는데 어제부터 또 퍼펙트 검색식에 대한 이야기를 네.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직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네. 들어볼까요? 좀 과장드리기는 싫은데 네. 어제 검출된 종목 중에 휴마시스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네. 상한가를 가가지고 맞아요. 저도 좀 이거 이거 잘 전략이 이번 지금 잘 맞아 떨어지고 있구나. 좀 네. 그런 기분이 좋은데 네. 뭐 조건 검색식을 제가 이용을 할 때 늘 좀 다른 전략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락에서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하는 종목들, 장대 항목을 잡는 종목들이 좀 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파, 3파까지 올라간다면 충분히 큰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기존의 손실폭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좀 그런 전략을 지금은 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기존에 물린 것들은 뭐 지금 당장 손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뭐 조금씩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제가 지금 드리는 조건 검색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손실을 만회하는 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정말 낙폭이 네. 손실률이 네. 몇십 퍼센트 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조금씩 네. 이렇게 좁혀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검색식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종목 딱 예를 들어주시니까 또 느낌이 딱 옵니다. 네. 어제 나온 종목 중에 하나가 휴마시스였다고 합니다. 이 검색식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많은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 비상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분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또 눈에 띄었던 점은 성장주들의 굉장히 또 강한 반등이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4% 올랐고 카카오가 8% 강세를 보였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라이온아트 상장 철회 소식도 주가에 호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카카오와 네이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두 종목 인데 앞으로 더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반짝 상승일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인터넷 플랫폼 뭐 양대 산맥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진짜 처참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네. 처참하기 그지가 없는데 일단 카카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귀엽잖아요. 그렇죠. 귀여워가지고 이 친숙함을 강점으로 해가지고 크게 올라온 기업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자회사들을 계속해서 지금 상장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자회사들을 상장을 한다 이러면은 기존의 공모주를 가지고 있던 분들한테는 이게 주주가치가 좀 훼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적 분할이 무조건 나쁜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뭐, 만약에 뭐 다른 섹터, 아니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뭐 물적 분할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카카오가 하고 있는 그 분할 상장 자체가 카카오 게임즈, 라이오한트 뭐 게임 비슷하죠. 그리고 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거의 차이점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좀 대주주만 배불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아직도 PBR 자체가 2.2로 좀 고평가인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좀 관망세를 유지를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뭐 지금 미국판 당근마켓이라고 하는데 이걸 포시마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너무 비쌌어요. 2조 3천억가량 하는데 지금 시장이 안 그래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금 감행을 한 거 아닌가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앞으로 네이버가 지금 해내야 나가야 될 거는 포시마크를 이용해서 시너지를 어떻게 내는지가 좀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포시마크의 매출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중고 거래에 따른 이 수수료 20%를 받는 형태의 지금 수익 모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광고의 우리나라 절대 강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시마크에다가 그
온라인 광고를 좀 콜라보를 하면은 충분히 수익성은 있겠다. 하지만 당장 매출이 가시화가 되려면은 뭐 못해도 저는 2년은 걸릴 거라고 보고요. 네. 이게 뭐 그런데 잘 된다고 한다면은 보통 선반영성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소 1년은 좀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종목은 전부 다 지금 자리에서 일단 상승을 고사하고 현재 자리에서 좀 추가적인 주가 이탈이 안 나오는 게 관건인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좀 보수적인 관점을 보시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재와 악재,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자라는 관점에서 좀 악재 쪽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카카오는 역시나 이 분할 상장 이슈가 너무나 좀 리스크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포시마크 인수 효과가 좀 가시적으로 보여질 때까지는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분석을 해주시면서 일단 일단은 지금은 접근보다는 관망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오늘 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이 자리 탈환 싸움이 좀 치열한 모습입니다. 셀트룬 헬스케어와 에코프로 BM. 최근에 이 두 종목이 매일매일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두 종목 모두 실적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의 메리트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네, 종목을 좀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은 이 1위 좀 어디가 합당할 거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 두 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에크로퓨로 BM은 어쨌든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지만은 매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엄청난 팬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쁜 얘기하면은 사실 아마 욕먹을 겁니다. 제가. 네, 조심하셨어요. 네. 근데 어쨌든 보유자 팬덤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좀 네. 약간 제가 보기엔 이거 신앙심 정도 아니야? 이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밈화가 좀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불호가 큰데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무 구조가 좀 특이해요. 특이해가지고 네. 분식회계 의혹도 있고요. 물론 이게 금감원에서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좀 논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리스크가 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의혹도 있고 리스크도 있으니까 항상 재무제표 꼭 확인하시면서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식회계가 맞다, 아니다, 이거는 사실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제가 쉽사리 이거 분식회계예요, 아니에요, 이 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분식회계 자체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히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퍼가 정말 높습니다. 사실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웬만큼 들어봤을 만한 그 해외 빅파마 그 대기업들 퍼가 평균적으로 10 정도, 10배 정도 됩니다. 근데 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한 지금 90배가 넘거든요. 그렇게 높은가요? 네, 68배네요. 68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그 배터리 쪽에는 이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양극재에서도 하이니켈을 사용해가지고 좀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하이니켈 쪽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3분기에 고객사들 지금 주문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원래 내년에 가동하려고 했었던 그 캔5 N인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공장이 원래 내년 가동이었는데 4분기부터 좀 선 가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탄탄한 상태입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요. 네. 쌍바닥을 만들었어요. 쌍바닥을 만든 상태에서 대세 시세가 다시 초입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 에코프로 BM. 네. 네. 에코프로 BM. 자, 이거를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바닥이 두 개가 나왔죠. 네. 여기다가 지금 저점을 안 깨고 지금 여기에서 딱 바닥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시세 초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수급도 상당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에코프레비엠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에코피로 BM을 좀 고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굉장히 또 주가도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PR이 굉장히 고평가된 측면이 있다는 부분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에코피로 B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을 받은 뒤에 다시 쌍바닥을 찍고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대세 상승에 초입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또 설명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그러면서 에코피로 BM의 전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전략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특징 업종과 종목에 대한 처방전까지 들어봤고요. 바로 잠시 뒤에 또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종목 상담 접수 지금도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선물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전문가님의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이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검색식 나도 받아서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은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교환권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어떤 문자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비상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시간 1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용민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가능하시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27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NCS 매수가가 12,100원에 비중 20%입니다. 하락장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발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NCS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제도 많이 장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이고요. 오늘 4%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바닥권이고 11,6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매수가가 12,100원이시네요. 전문가님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행이죠. 될까요? 다행이죠. 근데 네. 아닌가요? 네. 지금 다행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지금 상장을 하고 나서 계속 네. 우하향을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뭐 지금 2709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매수가랑 그래도 그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근데 아마 예전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폭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타이트하게 왜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배터리를 검사하는 좀 그런 장비입니다. 이 업계 내에서는 검사 장비는 뭐 NCS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업계 내에서도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고 업력도 좀 긴 기업이어가지고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상장을 하면서 307억 원을 조달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상장 그 조달을 받은 돈으로 신규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그 매입한 그거 가지고 바로 공장을 건설을 해서 지난 8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파가 4배나 확대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그 주문량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 엔솔,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CIS, 그리고 PNT 다 대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제가 볼 때는 회사는 좋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장이 악화가 되고 주문량을 감산을 하고 그렇다 보면은 지금 공장을 건설을 해서 캐파가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고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재고가 쌓이게 됩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보관을 하면 또 보관비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소진을 하고 이런 거를 회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 이게 주가가 살아나려면 고객사들이 회복이 먼저다. 그리고 재고가 소진되고 나서야
이 엔시스가 좀 올라올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뭐 전기차 뭐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근데 전기차가 폭발 사고로 인해서 검사 장비가 또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시장 여파가 더 큰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죠? 여기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우하향을 하고 네.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 정말 좀 처음에 사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거래량도 15,000까지밖에 안 된다. 어쨌든 좀 약간 시장 소외주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을 하려면 좀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저하고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매수가 자체도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나중에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좀 매수를 하길 좀 저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좀 현금 확보 방향으로 좀 나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목표가는요, 15,600원으로 지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1,5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요. 네. 보통 이 매수, 매도를 할 때 뭐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뭐 만 원에 팔거나 만 원에 팔아야지, 15,000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 0003개가 붙거나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를 라운드 피겨라고 하거든요. 네. 라운드 피겨에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걸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탈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탈을 해요. 그래갖고 라운드 피겨를 이용한 매매도 있으니까 보통 매수가, 매도가를 지정을 하실 때 딱 떨어지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만 원까지 보고 있다 그러면 9,800원 뭐 이런 식으로 네. 설정을 하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NCS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매도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렸는데요. 목표가는 15,600원, 손절가 1,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91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태웅로직스이고요. 매수가가 6,000원에 비중 30%입니다. 김용민 전문가님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 관련주인데 어제 같은 장에서도 좀 반등이 상승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올해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흐름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좋은 종목이에요. 왜냐하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종목이 저는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네. 바짝 올라갔다가 빠지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연봉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에가 좀 이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기업이 하는 일은 뭐 국제 물류 주선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혜를 받았고요. 원래는 이 석유화학 관련 물류만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물류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2차 전지 쪽 기계, 철강, 최근에는 국외까지 이제 사업의 영향을 대폭 확대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사업이 잘 나가고 그래도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무증을 하는 회사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1:1 무상 증자를 했어요. 이거는 어쨌든 기업 기존 주주들에 대한 좀 재고 가치를 해주는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상 증자를 한 다음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걸로 좀 보이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제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네. 유보율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렇구나. 돈을 쌓아놨어요. 네, 그리고 네. ROE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트리플 크라운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제도 말씀해 주셨듯이 잠깐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것도 10월에 이제 역대 최대 또 실적이 나온대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상승이 나온 건데요. 근데 이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사업 영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시장의 대부분은 선방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이렇게 수혜를 많이 얻고 사업을 확장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던 거는 결국에는 코로나거든요. 네. 코로나 대란으로 인해서. 근데 지금 코로나가 소멸을 해버렸죠. 네.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이제 얘네는 실적을 내야 된다. 그리고 주가가 이만큼 올라냈으니까 실적을 계속해서 더 잘 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 자체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잖아요. 엄청나게 높다는 거는 결국에는 유류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화물 노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매출을 내면 낼수록 부채도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물동량도 감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쌓아둔 유보금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뭘 하는지가 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좀 단기적인 이슈를 본다면 신용 비율이 좀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어제 슈팅 나왔을 때에도 수급 주체를 보면요 외국인이 좀 이탈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유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좋겠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나왔을 때 한 번 더 슈팅은 나오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비중 축소를 좀 하는 거를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6,500원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200원 네,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영로직스 일단 올해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주가도 일단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역시 리스크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주셨고 목표가 6,500원, 손절가는 4,2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종목 상담 접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인데요. 이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검색식도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놓치신 분들 위해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휴마시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어제 만약에 비상 문자를 보내서 검색식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휴마시스를 사셨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랬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은 그 만든 지가 아직 지금 뭐 검증을 한 지가 좀 이제 2주 됐습니다. 그리고 네네.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오늘 좀 기대를 해봤었는데 휴마 씨가 그래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잘 만들었구나, 괜찮구나. 네. 전문가님이 네. 잘 만드신 검색식 어제 휴마 씨가 검출된 그런 검색식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그리고 다음 네. 주에 또 어떤 종목이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 또 좋은 종목 나오면 알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 비상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11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EV 첨단 소재이고요. 매수가가 202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EV 첨단 소재 최근에 굉장히 또 급등락이 심한 종목입니다. 오늘은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리튬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정부에서 리튬 비축량이 좀 확인이 됐는데 4분의 1, 목표치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비축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리튬과 관련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EV의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올라갔다가 자꾸 내려오고 이런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네.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분석을 하면서 네. 굉장히 좀 기이한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요. 네. 일단 표면상에 나오는 그 업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리튬, 2차 전지 뭐 주 원료라든지 LCD 패널, 뭐 공정을 소재를 좀 만든다 이런 기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상당히 좀 기이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이 화면으로 좀 재무제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적자와 흑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쑥날쑥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지난 10년간의 흑자가 나온 게 4번밖에 안 됩니다. 4번밖에 안 되고요. 지분 분석을 좀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최대 주주가 7%밖에 안 됩니다. 최대 주주 보시면은 넥스트 다운 바이온 사이언스라고 나오는데 과거에 이 종목이 상승을 했던 이력들을 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다 리튬 플러스 네. 와 같은 똑같은 재료로 패턴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면은 경영권이 바꾼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를 띄우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거 실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약간 그 M&A 팀이라고 하거든요. M&A 팀. 네. 그 인수합병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소규모로 해가지고 그쪽 팀에서 좀 관리를 하는 기업이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리튬 플러스 뭐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리튬 플러스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정말 진정한 수혜주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저는 들고요.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사실 차트만 본다면은 굉장히 나쁘지는 않은 자리예요. 그래갖고 일반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즘에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차트를 잘 보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바닥 잡힌 거 아니야? 이거 이전만큼 또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좀 라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추가 슈팅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 스토리라든 보단지 아니면은 좀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심스럽게 이거는 전형적인 작전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전주 특성은요, 단기적으로는 수익 내기 굉장히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 그 M&A 팀 쪽에서도요, 차티스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트를 다 관리를 합니다. 최대한 좋게 만든 다음에 한 번에 좀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위험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손실 폭이 지금 다행히 좀 적은 상태시니까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때 좀 익자를 빠르게 한 다음에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두고 좀 대응을 하시는 거를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목표가는 2,200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1,7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최근에 리튬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 이 리튬 산업 자체와 좀 연관성이 적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빠르게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주셨고 목표가 2,200원, 손절가는 1,7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986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강공업 우선주 매수가가 14,500원에 비중 20%입니다. 언제쯤 올라올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금강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로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또 안 보이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오늘 11,9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분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도원 아나운서님께서 네. 굉장히 잘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거 우선주예요. 네. 금강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맞습니다.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요, 이거 금강공업 본주하고 다르게 가는 종목이거든요.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우선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의결권은 없는데 배당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선주가 인기가 더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를 좀 이렇게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다가가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좀 제 주변에서도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 뭐 아니면 LG전자 사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오는데. 네. 그렇게 질문들이 올 때마다 저는 얘기하는 게, 야, 삼성전자 너 왜 사? 어차피 주주총회 갈 거야? 차라리 우선주 사가지고 배당 더 많이 받아. 이걸 좀 필요 없어, 대형주는. 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우선주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금강공업 우선주가 시가총액이 70억입니다. 네. 70억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요, 오늘 230개, 거래량이 230개입니다. 이거 나중에 뭐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탈할 때 팔기가 힘들어요. 팔기가 힘들고, 이 거래량 없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뭐냐면은 펀드나 기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애들은 소외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적은 거래량도 변동폭이 크니까 좀 작전을 치기가 굉장히 세력들한테는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전에 급등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 보시면은 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급등한 한번 이력이 있는데, 이거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거 아니고요. 얘네 뭐냐면은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입당 뭐 이거 해가지고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엮여 있냐면요, 금강공업의 이사분이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하고 같은 그냥 서울대 출신이다. 이걸로 엮여서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게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괜찮은 정치 테마주가 있고 좀 진짜 별로인 정치 테마주가 있습니다. 근데 좀 괜찮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정치와 관련된 그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그래도 저는 정치 테마주 중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진짜 별로인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같은 성씨다, 문파다, 인맥, 네. 예, 그거나 인맥이다, 같은 지역이다,
동문이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비중을 축소시키기를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8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강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을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정도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을 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69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NC소프트 매수가가 706,450원에 비중 50%, 지금 매도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딱 저는 매수가가 언제 뭔지부터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오늘 33만 5,500원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정말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비중이 지금 50% 센트시고 그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이시거든요. 그래갖고 8698님한테 제가 이거를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아니면 희망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좀 그렇게 해가지고 좀 분석을 해왔고요. 일단 뭐 NC소프트 뭐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그 린자 씨들의 마음과 더불어서 기존 주주들에게 진짜 크나큰 상처를 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격은 거의 2018년 때 가격으로 좀 회귀를 했고요. 아마 그 8698님께서도 지금 심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용을 설명드리자면요. 이 그 리니지 M이 거대한 진짜 상업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1998년도 게임이죠. 리니지 자체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후속작들도 지금 과금 구조가 똑같아요. BM 모델이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유저분들이 진짜 질려서 떠나버렸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은 고객 응대도 굉장히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신규 IP, 새로 나오는 게임들도 리니지와 거의 뭐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지금 뭐 5개가 새로 나온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다 같더라고요. 비슷해요? 네. 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은 어쨌든 98년에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25년 된 게임입니다. 25년 된 게임이어서 이거 맨 처음에 정말 추억 가지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 나이가 50대이실 거거든요.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60대, 70대 되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게임은 눈이 아파요. 저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네, 네. 눈이 아파서 오래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하기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뭐 앞으로 정말 신박한 신작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반등은 사실상 당장 쉽지는 않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게임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중국 게임인데 그 원신이라고 있습니다. 원신이 지금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과금 구조가 뭐냐면은 돈을 써야지만 이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요. 그 캐릭터 팬덤을 아예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문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콘솔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콘솔 뭐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CD를 하나하나 샀다고 하면 지금은 구독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1년 구독을 해버리면 한 100여 가지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미래가 당장 언제 그 변곡점이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시키기를 조심스럽게 이제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으로 하겠고요. 손절가는 32만 원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반등이 좀 쉽지 않다라는 분석 좀 제시해드렸고요. 비중 축소 의견 목표가를 35만 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좀 속상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셔서 투자 의견들 잘 확립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두 번째로 가지고 오신 공략주 또 어떤 종목일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반등을 하면서 역대 종목수 상승 종목수 최다를 찍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어떤 종목을 이렇게 딱 뽑아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이 제일 좋느냐라고 봤을 때는
테마주보다는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무조건 성장주가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성장주 자체의 퍼가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심텍 같은 경우에는요 그 PCB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보면은 핸드폰 기판 있잖아요. 열, 뚜껑 열어보면 초록색 기판이 있는데 그거를 PCB라고 합니다. 네. 인쇄 회로 기판. 근데 이거를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는 회사인데. 이번 분기 그리고 4분기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폰은 정말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한 거에는 물론 뭐 시장 여파도 있겠지만은 공매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168만 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168만 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빼기도 힘들어요, 사실. 퍼가 여기서 더 내려가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쇼커버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없는 거를 이게 팔았으니까 이제 사야 되거든요. 네. 그걸 쇼커버링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공매도를 쳐버린 다음에 슬금슬금 쇼커버링을 하면서 매수를 하면서 메꾸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이제 시장이 조금씩 반등이 나온다. 거기에다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굉장히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가져온 종목이고요. 일단 목표가는 저는 굉장히 높게 잡아왔어요. 네.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6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를 손절가는 2만 8천원 좀 지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고점이 5만 8천원, 최고가가 5만 8천원인데 그 이상까지 갈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더 전고점을 뚫을 것 같다. 네,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급등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근데 뭐 전반적으로 다 보면은 워낙에 좋아요, 이 종목 자체가.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중요한 게 매수가를 아직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매수가를 매수가. 좀 해볼까요? 네. 매수가는 3만 2천원에서 3만 5천원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오늘 3만 4,800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3만 2천원에서 3만 얼마까지? 좀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보니까는 3만 6천원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매수가를 한 32,000원에서 35,000원, 6,000원 요 정도 이제 네. 라인으로 잡아드렸고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또 설명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 가격 전략들 함께 참고를 잘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2만 8천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이런 가격 전략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모든 공략주까지 내용들 다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주에 대한 전략도 좀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이 반등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도 빠지면 좀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그렇죠. 굉장히 네. 실망을 많이들 하실 네. 것 같은데 뭐 이게 변곡점을 잡고 위로 올라가는 데는 사실 바닥을 잡는 거를 예측을 하는 거는 정말 그 찰리 멍거 뭐 이런 사람들도 못 합니다. 저도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바닥 잡히고 다음 주에는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나쁘지는 않겠다. 어쨌든 CPI는 지나갔고 태풍은 하나 지나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일정이 또 있잖아요. 다음 네. 이제 FOMC라든지 이제 중간 선거 이런 것들에 대한 워딩도 계속 나올 것이고 추가적으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도 계속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바꿔나가면서 좀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 바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민감한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이슈를 좀 체크를 하면서 그때그때 잘 빠르게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문가님의 또 특별한 선물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 받을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찾아주는 검색식일지 직접 받아서 체험을 해보시면 또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 비상 두 글자 적어서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종목 상담과 알찬 정보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또 오늘 한 시간 동안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정열 전문가님 그리고 김용민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저와 함께 셋이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